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스토리 N. 조원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조금 외로운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문득 나만 이렇게 외롭고 혼자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친구도 많이 없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혼자 조용히 다니고 도서관에서도 공부하고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은 결코 아닌데도 그냥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일부러 고개 숙이고 빨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전 제가 혼자 있는 것과 사색을 즐기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지요. 친척의 주선으로 미국 교포였던 남편과 선을 보고 짧은 연애와 또 몇 개월간의 장거리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해요. 옆집 숟가락이 몇 개 정도인지는 알아야 하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잘 맞더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새도 없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긴 시간을 거쳐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저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혼자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취미 같은 거 없고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주부일이 사실 다 그래요. 아이들 돌보고 출퇴근하는 남편 챙기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 이어지면서 이게 정말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말은 없지만 생각이 깊은 착한 남편,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 제 주위에 남편과 아이를 빼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원래 혼자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저의 인생이 너무 건조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립되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더 활기차고 즐겁고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민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에는 후드가 필요 없는 상업용 바베큐 그릴 나노그릴과 함께합니다. 후드 시설이 필요 없어 바베큐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메뉴에 바베큐를 추가하고자 하는 업주분들에게 적합합니다. 425-582-9327로 문의하세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시고 뭐 운동하시고 친구 만나고, 근데 여자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사연이랑 이제 공감이 많이 돼요. 제 사연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저는 뭔가를 시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처음에는 제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일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사실 남편 따라서 미국에 오면 영어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영어를 배우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게 진짜 큰 일이었어요. 특히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더더욱 일주일에 한 두 번 영어 학원 다니는 게 진짜 큰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다니면서 영어가 조금씩 늘고 또 쇼핑몰이나 뭐 이렇게 전화로 영어. 근데 아직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영어로 전화 상담하는 거 진짜 어렵고. 어쨌든 영어가 조금씩 늘면서 시간도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영어가 조금씩 늘면요, 또 그만큼 나의 공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 외국 사람이 추천하는 맛집에도 가볼 수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아 저기 공원이 좋다는데 아이랑 같이 놀이터 저기 처음 가보는 그런 데도 구경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 외국이라는 곳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정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곳도 있구나, 또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면서 저만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죠. 일단 영어가 좀 익숙해지면 작은 일이라도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 생활이 정말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영어가 안 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캐셔도 사실은 한 6개월 다뭐두 군데에서 했으니까 1년 정도 해봤어요. 그리고 아이 학교 발렌티어도 해보고 또 주말마다 여기는 여자분들은 집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픈하우스도 한번 보러 가고 저는 또 종교활동 하니까 교회에서 발렌티어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또 친구도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근데 이 문제는 스스로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그렇지만 용기가 필요하죠. 익숙하지 않는 곳에 가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공허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 님의 상황이 조금씩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회가 될때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그리고 혹시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한번 꾹!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